제가 벌써 수업을 한 5년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제가 묶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인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공덕에서 양조장 겸 이제 레스토랑 같이 운영하는 브루펍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맥주라는 이름이 좀 더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이제 양조 설비가 있어서 이제 만든 맥주를 손님들에게 드리는, 그리고 또 외부의 유통도 조금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맥주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이제 맥주 정보 사이트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됐고요. 2012년도에 사이트를 오픈해서 글도 쓰고 뭐 교육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맥주를 접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홈브루잉 이제 맥주, 여러분들처럼 맥주를 만들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이 수업을 거쳐서 맥주를 만들게 되면 이제 심사를 받아보고 평가를 받아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내 맥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코멘트를 받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렇게 심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론적인 내용, 저희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바는 아니어서 너무 어렵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실전은 여러분들 실제로 맥주를 되게 가져가셔서 내가 이런 수업 듣는다 라고 이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도 소개할 수 있게끔 그런 맥주를 만들어보는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든 맥주를 내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알려면 어느 정도 맥주를 좀 마셔보고 감각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이스팅 하는 방법이랑 맥주를 실제로 마셔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별로 이제 맥주들을 좀 준비해오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마트 가서 사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대형마트 있죠 하나? 네. 거기에 가급적 있을 만한 것들로만 리스트를 짰으니까요. 네, 부담 없이 구입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학습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종류 내지는 두 종류, 조금 드셔보신 분들은 한 열 종류까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맥주의 스타일이 100가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100가지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술이 맥주입니다. 같은 맥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스타일과 저 스타일이. 그래서 스타일을 제대로 학습하고 먹을 때 우리가 마시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맥주, 우리가 내가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면 웬만하면 맛있어요. 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괜찮은가. 그래서 실제로 돈 받고 팔리는 맥주들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로 맥주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기초 과정이지만 좀 다양한 맥주 스타일들을 접할 수 있게 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맥주뿐만이 아니라 마시는 건 다 같이 마실 거기 때문에 옆에 조의 맥주들도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봄으로 인해서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맥주 스타일들은 양조를 해보고 마셔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인데요. 이건 아마 교재 앞에 있을 겁니다. 내용이 작아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 앞에 있죠? 있나요? 있죠? 네. 저희가 오늘은 첫 주고요. 예, 오늘 날짜 여기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랑 맥주 FAQ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맥주는 뭘로 만드는지 아주 간단한 부분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 3주 차에는 이제 맥주 마시는 방법 같이 볼 거예요. 뭐 마시는 방법 그냥 입에 넣고 삼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4주 차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갑니다. 4주 차부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를 구성해서 뭐 물도 끓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4주 차에 만드는 과정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인스턴트 라면이에요. 물 끓이고 스프 넣고 봉지에서 면 넣고 끓이면 끝나죠. 그런 맥주를 만들 거예요. 4주차에.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우리 똑같이 라면을 끓여도 청양고추를 좀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김치를 좀 넣을 수 있고, 다진 마늘 좀 넣을 수도 있죠. 그럼 라면이 조금 더 시판 라면이랑 좀 다른 라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똑같이 간단하지만 약간 스킬업을 해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6주차가 되게 되면 이제 수업시간이 1시간이 늘어나죠. 1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는 수업이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직장인분들 좀 힘드시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습은 한 7시부터 진행이 되게 좀 제가 조율을 할 거고요. 다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6시에 오셔서 저랑 좀 밑준비를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6시 한 40분, 50분 이렇게 좀 늦은 타임에 중요한 실습들이 진행되게끔 시간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1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시판 라면을 그냥 끓이는 건데 이때부터는 육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 멸치도 넣고 다시마도 넣고 무랑 대파도 넣고 육수를 낸 다음에 면은 이제 슈퍼에 있는 칼국수면 사다 쓰는 거죠. 그래서 육수 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네, 마찬가지 맥주를 만들지만 조금 더 다른 스타일에 대해서 맥주를 좀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면까지 뽑는 거예요. 육수만 뽑았으면 이제 한 주가 더 지나게 되면 육수는 당연히 뽑고 그 다음에 수타까지 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 진짜로 우리가 그 국물로만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체 국물로 맥주를 한번 더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주차쯤 되면 이제 맥주에도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양념 소스 레시피, 뭐 고추장 불고기 이런 거 치면 그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다진 마늘 뭐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뭐 고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맥주도. 맥주도 요리예요. 요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조금 더 과학적인 요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레시피를 만드는 프로그램들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 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동안 쭉 실습 때 만들었던 맥주들 쭉 모아놓고 같이 먹어보고 그리고 그동안 과정들 쭉 짚어보면서 마지막 종강총회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인터넷 댓글도 제가 많이 참조를 했고요. 뭐 네이버 지식인이라든지 이런데 뭐 에일 맥주는 뭔가요?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좀 모아서 이거는 좀 같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뽑아왔어요. 맥주를 처음 접할 때 그리고 또 나는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옆에 동료가 맥주를 좋아하는 동료를 볼 때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그 맥주 뭐 다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그러냐 맥주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맥주가 대분류로는요 제가 밑에 보시면 BJCP 2015 가이드라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맥주를 심사하고 맥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스타일에 대한 규정과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한 95% 이상 일치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 중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볼 일종의 저희의 바이블이라고 한다면 BJCP라는 걸 많이 볼 거예요. BJCP라는 건 이제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홈브루잉 맥주를 연구하고 맥주의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또 맥주를 심사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또 저 같은 맥주 심사관들을 양성하고 이런 기관이에요. 비영리 기관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고 뭐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가양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거의 끼고 사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대분류로는 한 27개 되고요. 조금 더 잘게 쪼개면 한 99종 이상 나옵니다. 조금 더 쪼개면 100종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맥주가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술이에요.
색깔에서부터도 완전한 노란색도 있고요. 가스 같은. 그 다음에 빨간 색깔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갈색도 있죠. 그 다음에 완전히 시커먼 색도 있어요. 시커먼 색 중에서도 짙은 브라운이 있고요. 완전히 먹물 같은 시커먼 색도 있어요. 색깔에서도 벌써 한 6, 7가지가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맛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변주가 굉장히 큰 술이 맥주입니다. 이 질문은 저는 사실 들을 때 좀 약간 속상한 질문이에요. 혹시 우리나라 맥주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직 첫 시간이어서 쑥스러우시죠? 손들기가? 보통 이제 한국 맥주 맛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지금 시즌부터 3월, 4월, 5월에 특히 이런 특집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5월 되면 맥주 기사들이 쏟아져요. 5월에서 한 8월까지 뭐 이제 문화 각종 이제 일간지의 문화 섹션이라든지 리빙 잡지의 리빙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각종 이제 맥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결론은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 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봐도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맥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뭐 대기업의 회사를 팔 예정이냐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는 거 뭐죠? 묵같이 생겼는데 아무 맛 안 나는 거 있죠? 곤약. 곤약이 맛있어요? 소갈비가 맛있어요? 소갈비가 맛있나요? 그럼 곤약은 틀린 음식인가요? 곤약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맥주도 마찬가지로 맥주 스타일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추구하는 방향성. 고유 특성이에요. 고유 특성. 그러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고 하는 말들을 자세히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보게 되면 좀 풍미가 덜하다. 뭐 향이 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맥주를 평가할 때 좋은 맥주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는 기준이 맥주의 풍미와 향뿐일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의도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육상선수랑 목수랑 수학을 누가 더 잘할까? 이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요? 각자 잘하는 게 있겠죠. 각자의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겠죠.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맥주는 사실 문제가 맛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종류가 다양성이 없어요. 종류가 다양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뭐 어느 나라나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맥주의 스타일은 카스 하이트와 같은 부가물 라거예요. 그러니까 부가물 라거란 뭐냐면 맥주는 당연히 보리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보리로 만드는 거 맞아요. 맞는데 부가물 라거라고 하면 뭔가 부재료가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쌀을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북미권에서는 옥수수 같은 거 많이 넣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 뒤에 레이블을 보시면 뭐 카스나이트 같은 거 보시면 전분 가로치고 뭐 캐나다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막 깊고 진한 풍미를 내려는 맥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맥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95% 이상 팔려나가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들어보면 뭐 아사히, 뭐 칭따오, 가까운 아시아 우리 이웃 국가들 판매량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냥 시원하게 파는 그 마시는 맥주들 있잖아요. 그런 맥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주 마실 때 깊고 진한 풍미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맥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주들을 그냥 크게 통칭해서 페일라거라고 부릅니다. 페일라거. 밝은색 라거라고 불러요. 페일라거는 어떤 것이 덕목이냐 하면
별풍미 없고요. 탄산은 많고 깔끔하고 시원한 게 덕목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그 술은. 그래서 카스를 먹을 때 깊고 진한 풍미가 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풍미와 향의 기준으로 카스를 평가하면 좋은 술은 아니겠죠. 그러나 페일러거로서 갖춰야 될 좋은 덕목을 다 갖고 있어요. 화이트도 마찬가지고 맥스는 더 좋고요. 그러니까 맥주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스타일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검은색 맥주가 있다고 쳐요. 이 맥주를 먹을 때 상쾌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청량하고 시원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색깔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맥주를 마셨을 때 청량하고 가볍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스타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에 의하면 우리나라 맥주는 맛있는 맥주 맞아요. 세계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거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슈퍼 가면 뭐 있죠? 화이트 있죠? 카스 있죠? 뭐 피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비 필스너도 있고 맥스도 있고, 저는 이제 주로 맥스를 먹습니다만, 또 이제는 그 뭐죠? 필라이트. 네. 아예 보리 함량이 엄청나게 적은 맥주도 나오고요. 이런 맥주 스타일들이 스타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술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밖에 없죠. 좀 진한 술을 먹고 싶은데 없죠. 그게 문제예요. 술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카스나 산미겔이나 아사히나 칭따오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있죠. 일본에 가서 맥주를, 일본 여행은 많이 가니까 일본에 가서 맥주를, 생맥주를 먹었는데 아, 내가 알던 맥주는 맥주가 아니었구나,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추억 보정이죠. 여행 가서 경치 좋은 데서 휴가 가서 먹은 맥주가 웬만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가 잘 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은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단골이죠. A는 뭐고 라거는 뭔가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달리는 댓글이나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됩니다. A는 쌉싸름하고 향이 진하고 풍부하고, 라거는 청량하고 탄산감이 많습니다. 요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맥주 기사 나오면 이제 좀 관심이 이제 더 가지시겠죠?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안 그런 맥주도 많아요. 라거 같은 에일도 있고요. 에일 같은 라거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네. 20년 전에. 20년 전에 모임에서 레스토랑을 가셨는데. 네. 그 맥주가 되게 이렇게 특이했어요. 자네가 색깔이나 노란색, 주황색, 나트색 조금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 가니까 로프통이 다 진열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였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우리나라. 제일 강남 쪽에. 아, 그래요? 네네. 네. 되게 컸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맥주가 되게 아까 A가 라거니까 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원한 맛, 듯한 맛. 근데 거기는 범도 그랬지만 맥주를 딱 시켜서 살짝 다른 걸 빼놓은 좀 하나 볼처럼. 그쵸. 또 오프통이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맥주가 아무래도 모든 맥주도 그처럼 통통하고 고민을 하려고 섞어가지고 그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에 보냈을 때는 이렇게 큰 한별처럼 아, 색소, 맥주의 색깔. 네, 맥주 색깔이 뭔지 모르는데. 역시, 예. 네. 그게 너무 궁금하고 인상적이었고. 역시나 그 질문이 뒤에 나옵니다. 좀 알려주세요. 나와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옵니다. 그죠? 물감을 탔나 싶죠? 예. 네. 알려드릴게요.
에일과 라거의 차이는 되게 간단해요. 무슨 효모를 쓰느냐에 무슨 효모를 쓰느냐. 그 이제 앞에 있는 건 사크로마이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데 이거는 그냥 맥주 효모예요. 맥주 효모의 학명이에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듣고 잊으셔도 돼요. 이 앞에 있는 애는 사크로마이세스 세르베지아라고 불러요. 이게 에일 효모의 학명이에요. 뒤에 있는 애는 사크로마이세스 칼스버겐시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라거 효모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에일 효모로 만들면 에일이고요. 라거 효모로 만들면 라거예요. 단지 그뿐입니다. 라거 중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향이 나고 진하고 도수도 한 8도 되고 이런 라거들이 있어요. 에일 중에서도 에일이라고 말 안 해주면 카스 같은 에일이 있어요. 양조자가 만들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다만 이게 에일이냐 라거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효모로 썼느냐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에일 효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향이 없고 이런 맥주를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마찬가지로 라거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라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막 복합적인 향이나 막 진한 맛을 의도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일은 좀 향이 깊고 풍부하고 라거는 좀 마시기 편하고 청량하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꼭 그렇진 않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죠. 예, 에일은 진하고 라거는 깔끔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이거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죠. 보통 보면 맥주는 뭐니 뭐니 해도 독일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럽이 당연히 맥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과학적인 연구기법들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맥주의 품질이 평균적인 품질이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유럽 가서 맥주 먹으면 당연히 다 맛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만 요즘은 꼭 그렇진 않아요. 요즘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맥주를 모르시는 분들일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맥주가 그러면 뭐 최고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유럽 맥주 못지않게 미국 맥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미국 이제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 그러니까 우리가 크래프트 비어란 말 들어보셨어요?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크래프트 비어라는 거는 미국에서 부흥이 돼서 한 1980년도 초반에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맥주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제 맥주집이 막 생기는데 그게 유럽식 맥주가 아니에요. 미국식 맥주예요 전부 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맥주의 종주국인 유럽에서도 아메리칸 스타일을 표방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맥주가 유명한 건 맞고요. 맛있는 것도 맞는데 전 세계적인 맥주의 현재 맥주의 열풍의 원인은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크래프트 비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맥주 광풍이라고 하면 미국 때문이고요. 예, 크래프트 비어에서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독일, 유럽 당연히 좋은데 미국 맥주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제 독일 맥주가 좋고 맛있긴 한데 좀 단조로운 면도 있어요. 몇 가지 없거든요. 몇 가지가 없어요.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맥주 순수령? 옛날에 하이트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아닌가? 다른 광고인가? 뭐 맥주 순수령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주 CF에서 옛날에 나왔었어요. 맥주 순수령은 뭐냐면 이게 현존하는 식품 관련 가장 오래된 법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 있는 실제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다른 건 다 제쳐주고 맥주를 만들 때 보리, 정확히는 싹튀운 보리입니다. 메가, 그리고 홉, 그리고 효모, 그 다음에 물,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넣지 마라라고 하는 법이에요. 실제로 독일의 내수용 맥주, 독일 내에서 팔리는 맥주들은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이외에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그러나 독일에서도 수출용은 제한적으로 설탕을 넣는 걸 허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법이 되게 엄격해요. 자국민 먹을 건 순수령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맥주를 만들려다 보니 재료 연구와 이 연구들이 엄청나게 깊게 이루어져요.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맛있는 걸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기초품질이 탄탄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독일 가면 맥주가 다 맛있는 건 맞는데 거의 필스너 아니면 바이젠, 그러니까 밀맥주 아니면 조금 까만 둥클레스 뭐 이 세 개에서 세 가지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어딜 가도 이 세 개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맥주를 좀 깊게 마셔보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옆나라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맥주 순수령이 없었기 때문에 맥주에 체리도 넣고 뭐 라즈베리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맥주를 만드는 전통이 있죠.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취향인 것 같아요. 다만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맥주 순수령이 조금 맥주를 지루하게 만든 측면은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죠? 생맥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첫 잔만.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저는 좀 신기한 게 이제 뭐 요새 그 뭐 천원 노가리 오프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보면 생맥주 집에 와서 굳이 병맥주가 막 쌓여있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보다 보면. 저는 좀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생맥주 집에 가서 왜 병맥주를 드실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무조건 병맥주 시킨다. 치킨집에 가도. 아세요? 일단 이유가 뭐예요? 아, 예. 네.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군요. 아, 그런 이유에서 병맥주를 시키시는 거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맥주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리 잘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생맥주가 병맥주랑 다른 맥주라고 생각하세요? 생맥주랑 병맥주랑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열처리? 뒤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멸균이요? 멸균. 그렇죠.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저희가 수업하기 재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다 틀렸고요. 멸균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어요. 생맥주냐 아니냐는 멸균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맥주 생맥 두 잔이요 그러면 그 생맥 안에 효모가 살아있을 것 같죠? 없어요. 다 필터링으로 걸러내거나 열처리합니다. 이게 일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생 이렇게 날 생자 쓰잖아요. 생맥주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맥주를 시키면 뭔가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생자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한 용어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아시아권에서만 쓰는. 이렇게 쓰죠. 생맥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뭔가 살아있다는 개념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나 외국 단어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보신 분 있으세요? 맥주의 종주국인 서구권에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래프트 또는 탭비어. 탭비어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드래프트는 좀 들어보셨죠. 딱 요 두 가지 말밖에 없어요. 뭐 라이브 비어 뭐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살아있는 개념 자체가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맥주라는 단어 자체에 뭔가 살아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멸균 처리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가다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카스를 예로 들면 자꾸 카스한테 미안해서 다른 얘기 드릴게요. 맥스를 예로 들면 맥스 병맥주 그리고 맥스 캔맥주 그다음에 맥스 생맥주 있죠? 이렇게 스테인레스 통에 든 거 큰 거 맥주집 가면 있는 거 그거 다 같은 맥주예요. 캔에 담으면 캔맥주 병에 담으면 병맥주 케그 이거 케그라 그러거든요. KEG라 그래서 케그 이렇게 불러요. 케그에 담으면 원래는 드래프트 비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생맥주라고 부르죠. 그 차이예요. 노즐도 똑같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돌아가는데 공장에서 이제 자 다음 준비 그럼 이제 캔이 쫙 들어오면 캔맥주가 되고요. 자 다음 이제 캔맥주 오늘 다 생산분 생산했으니까 빈병이 쫙 꽂히면 병맥주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배신감 느끼는 분 있으세요? 네. 아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 생리교육 생이 써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값을 한번 나와서 순생이라고 써 있거든요. 순생. 네. 순생. 그것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거는 사실 어떤 의도로 단어를 붙였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어서 그 맥주 회사에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그 칭따오에 가면 칭따오 공장 인근에서만 파는 맥주가 있어요. 그 원장 맥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금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언필터드 칭따오예요. 그러니까 필터링 안 한 칭따오. 그건 효모 살아있는 거 맞아요. 뭐 그래서 순생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그 뭐 연겐징비어 있죠. 설원도 있고 그래요. 그 순자가 순하다 순자 아닌가요? 순수할 순자예요. 근데 그 순수하다는 게 좀 깨끗하다 맑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뭐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칭따오의 경우에 그 공장 인근에서만 파는 필터링 안 해서 진짜 효모가 살아있어서 안 맑아요. 그런 맥주는 좀 탁합니다. 그런 맥주를 팔아요. 그게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그건 효모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맑아요. 맑아요? 네. 그러면 필터링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일부의 경우에 병맥주랑 그러니까 드래프트 비어를 아예 도수도 다르게 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 맥주들이 좀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영국은 펍에서 차 대신 퇴근하고 펍에서 다 모여서 서서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문화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취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통의 맥주가 똑같은 맥주 이름인데 한 5.5도면 드래프트 비어 같은 경우는 한 5.2도 뭐 4.9도 이런 식으로 도수를 좀 낮추고 아예 좀 다르게 만드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 다 같은 겁니다. 멸기나 처리와도 관계없어요. 똑같은 맥주예요. 근데 생맥주가 좀 맛있는 것 같죠? 생맥주를 뽑을 때는 이거 맥주가 네네. 네. 청량한 맛이 들어. 그렇죠. 그런 변수들이 좀 존재해요. 케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 여기서 제가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게 맥주가 맛있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맥주의 맛을 해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온도 변화. 자, 맥주가 양조장에서 출고가 되잖아요. 양조장에서 출고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하루하루 맛이 없어져 갈 뿐이에요. 비가역적이에요. 좋은 상태로 변할 수가 절대 없어요. 하루하루 맛이 없어져 가요. 공장에서 출고하는 그 순간부터. 다만 맛이 없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죠.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맥주를 만들려면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냉장 차에 싣고 도매상에서도 냉장 보관을 하고요. 큰 냉장고 있죠. 냉장 보관하고 다음에 업장에서도 냉각기 순간으로 냉각해서 뽑는 맥주 말고 생맥주 큰 통 자체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콜드체인이라고 불러요. 콜드체인. 콜드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태로 유지를 하면 좀 좋을 수 있죠. 첫 번째 온도. 두 번째는 맥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 직사광선. 맥주병이 갈색이나 초록색인 이유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직사광선 안 좋기 때문에 초록색 병보다 갈색이 더 보존이 좋고요. 병보다는 캔이 완전 차단돼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물리적 충격이에요. 계속 흔들면 용기가 완전히 밀폐 용기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담아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온도 변화, 그다음에 물리적인 충격, 세 번째는 직사광선. 생맥주가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물리적인 충격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무거워요. 그 쇠통이 빈통 무게가 한 6kg 됩니다. 그리고 맥주는 20리터면 20kg죠? 그러면 이게 26kg예요.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려면 내 허리가 먼저 아파요. 그죠? 병캔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용기들이 좀 두껍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도 조금 더 유리해요. 병캔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광선 완전 차단되죠.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산을 연결해서 뽑기 때문에 탄산을 강하게 주입하면 더 따끔거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투들이 존재해서 생맥주는 유일하게 업장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는 맥주예요. 네, 또 하나 이제 생맥주 하는 이유는 유통기간이 보통 보유기라 소비가 되잖아요. 맥주나 흰맥주는 맥주 유효기간이 한 1년 넘지 않나요? 우리나라 맥주 같은 경우가 1년 보통 잡는데 저는 국산 맥주 많이 마셔서 보면 우리나라 맥주는 1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 한 8개월? 9개월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맥주 지나서 마시는 맥주는 보통 5분 이내에 걸 먹는데 우리가 그때 집에서 먹는 맥주는 거의 1개월만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케그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막 4, 5개월 된 거 찾기 잘 힘들죠. 네. 보통 그리고 이제 맥주 장사 잘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쪽 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가면 이렇게 한번 쓱 봐요. 그러면 공장에서 나온 지 일주일 이내 제품들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한 건 있어요. 이제 생맥주 맛과 관련된 건데,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장사 잘 되는 집 가서 생맥주 먹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는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갓 생산된 맥주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회전율. 회전율은 손님이 드나드는 테이블 회전율 말고요. 한 통 딱 꽂으면은 며칠 만에 팔리냐, 몇 시간 이내에 팔리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 장사가 잘 안 되는 데 가면 20리터짜리 한 통을 꽂아놓고 한 일주일, 10일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맛들이 좀 변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탄산도 오래 물려있게 돼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따끔거리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맥주는 딱 꽂으면 한 이틀 안에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 하루에 팔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회전율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 상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맥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단백질 성분도 있어요. 여러분 단백질은 상온에서 굳죠. 차가우면 더 잘 굳죠. 예,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집들은 맥주를 뽑을 때 이제부터는 좀 유심히 보세요. 맥주 기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게 달려 있죠. 이 레버를 주인이 이렇게 당깁니다. 그죠? 당기면 맥주가 나오는데 이 뒤에 관을 보면 이렇게 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쯤에 태그가 상온에 있죠. 보통은 냉장고에 전용 냉장고에 넣어주면 좋을 텐데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뭐 이렇게까지 넣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 관을 따라서 맥주가 들어가서 여기 안에 차가운 코일이 있어요. 내부를 보신 분은 없으시죠? 차가운 코일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차가워져서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여름에는 이 관이 한 30도 이상에도 노출되겠죠. 요 안에 있는 맥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단백질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욕실 청소하다 보면 물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물을 흘려서는 안 닦이죠. 반드시 솔질을 해야 되죠. 그냥 물만 흘려서는 안 닦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호수 안쪽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가 좀 옥수수빵 쉰 냄새 같은 거 아세요? 그런 냄새들이 맥주가 나는 집들이 있어요. 장사 안 되는 집들이 좀 그래요. 장사가 안 되더라도 관 청소를 업주가 좀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좀 없고 어려워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은 첫 번째 조건 충족, 두 번째 조건 충족, 단백질이 낄 틈이 없어요. 계속 맥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사 잘 되는 집은 영업사원이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청소도 해줍니다. 나와서. 그래서 맛있는 맥주 먹으려면 요거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견이에요. 저희가 이제 수제 맥주 배우는 과정이죠. 과정 이름도 수제 맥주 학교입니다.
수제 맥주는 아까 제가 앞에 좀 드렸던 내용들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크래프트 비어라고 합니다. 이게 크래프트가 뭐 장인, 수공예, 뭐 이런 공예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공예 맥주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라는 게 꼭 맞진 않지만 뭐 나름대로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제 맥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손으로 만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계 돌려요. 그 기계 버튼은 제가 손으로 누르지만. 그래서 아, 수제 맥주는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기계가 만드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맥주를 어떻게 손으로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수제란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수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프리미엄, 일반 공산품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어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수제 맥주로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양조장 중에는 핸드크래프트드 비어라고 부르는 곳들도 있어요. 핸드크래프트드 브루어리, 네. 이렇게 부르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라는 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제 맥주는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는 제 말을 쓸게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이고 그 크래프트 비어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가 크래프트 비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은 미국의 브루어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미국의 양조가 협회에서 정의한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로는 전통이에요.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크래프트 비어에서 전통이 웬 말이냐 싶기도 하지만 전통이라는 건 우리 선조들의 레시피를 살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맥주의 네 가지 재료를 가지고 메인으로 맥주를 만들 것. 그리고 전통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들 것. 그리고 다른 거 재료를 넣는 건 좋은데 지금 미국 크래프트 맥주 저희 양조장에서 커피라든지 바닐라 그다음에 시나몬 뭐 카카오닙스 이런 거 넣은 맥주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넣은 맥주들도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부재료를 쓰는 건 좋은데 단가 절감하려고 쓰지 말고 맛이 좋아지는 목적으로 넣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자본의 독립성이 중요해요.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코스트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료를 적게 넣고 맛있게 만들 방법을 연구를 해요. 조직의 덩치가 커질수록. 근데 크래프트 비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분이 25% 이상 되는 곳들은 크래프트 비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류 업체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였다가 지금은 아닌 곳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구스 아일랜드라는 곳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브루어리고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맥주를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크래프트 브루어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아놀저에서 인수했거든요. 버드와이저 이런 맥주 아시죠? 전 세계적인 맥주 공룡 기업에서 인수를 했어요. 주류 기업에서 특히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생산량. 생산량인데 생산량은 작아야 될 것이에요. 생산량은 굉장히 적어야 될 것.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미국의 기준은 되게 커서 그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거의 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몰, 인디펜던트, 트레디셔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브루어리가 크래프트 브루어리고 그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 나온 비어가 맥주가 크래프트 비어입니다. 수제 맥주 비싸죠. 비싸요. 제가 생각해도 좀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주세가 좀 많이 비쌉니다. 제가 열심히 맥주를 만들어서 교육세도 많이 내고 있어요. 아이들 학교 공부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네. 우선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생산효율이 극대화되지가 않아요. 생산효율이 극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사도 똑같은 보리를 사도 오비가 단가가 훨씬 낮게 살 수 있어요. 저보다 하이트가 훨씬 더 보리를 싸게 살 수 있어요. 저보다. 왜냐면 오비 하이트는 저보다 수십 배도 아니죠. 수천 배 더 많이 사니까 단가 협상력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가가 높아요. 그리고 생산 자체도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탱크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아서 네, 효율성이 낮아요. 설비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플러스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주세 그리고 교육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 주세가 72%인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주세요. 그럼요. 우리나라 술은 다 주세가 붙습니다. 예외적으로 전통주만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 술 진흥을 위해서 적고요. 주세 72%에 교육세가 10%, 그 다음에 부가세가 또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세금이. 이제 4월 25일이 세금 내는 날인데 저는 지금부터 잠이 안 옵니다.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부가세도 내고 주세도 내요. 네.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내고 주세는 주세대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서 펍도 운영을 했었는데 펍도 4, 5년 운영했어요. 그때는 이제 부가세만 내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한번 세금 내면 근데 이제는 주세까지 내니까 이제 오늘부터 잠을 못 잡니다. 전 진짜로. 그래서 비싸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은 특히 갭이 더 큽니다. 미국은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잘 가면 물보다 맥주가 싼 것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맥주가 $40 그다음에 $120 이런 맥주들도 있거든요. $110면 얼마인가요? 한 13만원 되죠? 이런 한 병에 이런 맥주들도 있어요, 미국도.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좀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재료를 일단 많이 넣기 때문에 비싼 점이 있습니다. 수제맥주 먹어봤는데 비싼 건 알겠고 풍미 있는 것도 좀 알겠는데 되게 쓰지 않으세요? 첫 느낌이? 마트에서 맥주 이렇게 호기심으로 몇 개 드셔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맥주 먹을 때 그리고 이제 보통 칭다운 아사히 같은 그런 가벼운 라거들 먹을 때보다 첫 느낌이 쓰다라는 느낌이 많이 좀 드실 거예요. 쌉쌀한 네. 그림 없어요. 쌉쌀한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맥주 재료 중에 홉이라고 있어요. 홉 식물인데 네, 그걸 좀 많이 넣으면 써져요 맥주가. 크래프트비어가 기본적으로 재료들을 좀 많이 넣는 맥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맥주보다 조금 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만 적응이 되시면 오히려 중독이 돼서 안 쓰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잔, 혹시 전용잔 모으는 분 계세요? 제가 한때 이게 취미였거든요. 입덕했다가 저는 지금 탈덕을 했는데요. 저는 탈덕한 지 오래됐거든요. 제가 전에 집이 부천이었어요. 지금 마포 사는데 부천에서 잔 구하러 전철 타고 의정부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마트에 전화해서 그 잔 들어왔냐.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로 잔 열심히 모았어요. 맥주는 전용잔에 마셔야 더 맛있다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용잔들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맥주의 잔의 형태인데 와인잔 같은 것도 있죠. 요런 맥주는 텀블러라고 불러요. 요런 잔은 요거는 보통 이제 호가든 같은 벨기에식 밀맥주 먹을 때 쓰고요. 요런 맥주는 그냥 대중적인 라거 먹을 때 우리 500잔이죠 요 맥주는 바이스비어 잔이라 그래서 독일식 밀맥주 잔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게 기포가 풍성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잔 자체가 좀 이쁘고 여기다 담아놓으면 맥주 자체가 좀 예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퍼졌다가 모아지는 이 구조 때문에 냄새 맡기가 좀 더 좋아요. 이 잔은 이제 독일에서 필스너라든지 그냥 깔끔한데 향이 조금 더 있는 라거 페일 라거류보다 조금 더 쌉쌀하고 그런 라거들을 먹을 때 많이 씁니다. 깊어 올라오는 재미가 있고 시각적으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맥주는 그냥 잉글리시 파인트라 그러는데 영국 가서 맥주 마시면 거의 이런 잔에 줄 거예요. 기네스 파인트라고 부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까요? 기네스 전용잔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대중적인 잔이고요. 이런 잔들을 이제 자궁 있는 잔들을 고블릿이라고 부르는데 고블릿 잔의 특징은 보기에도 당연히 고급스럽고 이쁜 장점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퍼졌다가 모아지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좀 향이 있는 맥주들, 향을 즐기기가 좋은 구조예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 벨기에 이제 맥주 여행기 같은 거 읽어보면 벨기에 어떤 펍에 갔더니 맥주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된다고 해서 난 시켰는데 나중에 바텐더가 헐레벌떡 오더니 이 맥주를 못 주겠다 물어보니까 그 맥주 회사 잔이 없다 그래서 못 준다 맥주는 있는데 이런 후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맥주의 그 벨기에 쪽은 전용잔 종류도 많고요.
각 맥주 브랜드마다 우리 맥주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맥주 잔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해당 맥주의 전용 잔으로 먹으면 일단은 보기가 좋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요. 근데 다른 잔에 먹으면 맛이 없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잔의 생김새입니다. 잔의 생김새. 그냥 편하게 즐기는 맥주는 어차피 즐길 맛과 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잔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서 잡고 먹기 편한 이 맥주가 이 잔이 좋겠죠. 근데 향이 좀 있을수록 이런 잔 구조가 냄새 맡기에 좋아요. 향을 맡기에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코가 잔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퍼졌다가 모아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구조들. 우리 잔 중에 악마의 맥주 듀벨 들어보셨어요? 마트에 가면 잔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잔 구조가 맥주 마시기 되게 좋아요. 특히 향이 있고 좀 이런 고급스러운 맥주를 마시기 좋아요. 꼭 전용 잔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잔이랑 요 잔 뭐 두 개 정도만 있어도 맥주 마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맥주 색깔 드디어 나옵니다. 색소를 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광경을 보고 이게 뭔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죠? 쭈쭈쭈쭈 이상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리의 로스팅 정도입니다. 보리도 원두처럼 로스팅을 해요. 로스팅을 많이 하면 시커멓게 타겠죠. 그것도 약간 커피랑 비슷하게 뭐 간별, 중별, 약별 이런 것도 나눠 로스팅을 하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이 네. 맥주에서는 메가의 색깔을 표기하는 단위가 따로 있어서 그런 단위를 따라가는데 뭐 예를 들면 맥주의 색깔을 나타내는 단위가 로비본드라고 하는 그 색상 단위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문자 L을 써요. 그러니까 너 키가 몇이야? 나 178이야. 센티미터야. 다음에 난 183cm야 하면 우리가 쉽게 누가 더 키가 큰지 알 수 있잖아요. 단위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 보리는 뭐 3로비본드야. 이렇게 시커멓게 태운 보리는 450로비본드야. 이런 식으로 로비본드 단위를 딱 대면 어느 정도의 굽기를 가지는지 알 수 있어요. 더 고온에서 오래 볶을수록 완전 시커멓게 타는 몰트 색깔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우하 방향으로 갈수록 맥주를 시커멓게 태운 거예요. 완전 시커매요. 이 맥주는 아주 밝게 볶다 끝낸 거고요. 이런 갈색도 있죠. 뭐 다양한 형태로 구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와 메가는 달라요. 발리가 보리고요. 메가는 몰트예요. 메가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엿기름이라고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고추장, 메주 만들 때 쓰죠. 식혜 만들 때도 쓰죠. 보리로는 맥주 못 만듭니다. 보리를 반드시 싹을 틔워야 돼요. 물에 담궈서. 싹을 틔워서 메가 상태로 만들어야, 엿기름 상태로 만들어야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물에 담궈놓기 때문에 콩나물 싹이 나는 것처럼 보리 알곡에 싹이 막 외부로 펴요. 돋아나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발화가 완료가 되면 건조를 시키고 건조시키면 외부의 싹들이 이렇게 손으로 쓱 하면 바닥바닥 부서지고 없어지겠죠? 겉으로 보기엔 보리랑 똑같이 생긴 형태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몰트라고 부르고요. 건조를 했을 때 뿌리만 딱 그 싹만 걷어낼 정도로 딱 멈추면 가장 밝은 색깔의 몰트가 되는 거고요. 좀 더 구울수록 이제 호박 색깔, 더 구우면 갈색, 더 구우면 시커먼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배합 비율에 따라서 맥주의 색깔은 오로지 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주,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갔겠죠. 이런 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물에다가 스포이드로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방울로도 색깔이 확 변하죠. 이런 보리는 조금만 써도 색깔이 확 변해요. 이런 맥주 같은 경우 이런 보리들은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이런 거, 이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쓰지만 이런 애들도 좀 들어갔겠죠. 이건 좀 제법 까맣죠? 이것도 들어갔지만 이거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오로지 몰트의
굽기 정도에 의한 색깔에 의해서 맥주의 색은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아, 네. 되셨어요? 네. 로팅을 하잖아요. 네. 커피도 브랜딩이라는 걸 색이 다른 거나 블렌딩을 하느냐고요? 당연히 블렌딩을 합니다. 당연히 블렌딩을 해요. 이 맥주 같은 경우에 요걸로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느 맥주나 제일 밝은 색 몰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맥주를 만들 때 몰트를 한 가지 쓰지 않아요. 간단하게는 두 가지, 복잡하게는 일곱, 여덟 가지 메가를 섞어요. 그게 레시피예요. 그게 레시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렌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블렌딩 맞네요 뭐. 네, 맞죠? 답변 되셨나요? 우리나라 보리도 맥주에 쓸까요? 우리나라 보리로 맥주 만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씁니다. 써요. 다만 양이 좀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 소주가 아니고 맥주거든요. 그리고 연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도 맥주예요. 그걸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순수 보리 연구에서 맥주를 만드는 맥주용 보리에 적합한 품종이 이제 광맥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이런 품종 이름들이 있어요. 전라도에서 기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 기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산 맥주 만들 때 보조적으로 쓰여요. 보조적으로. 대부분은 수입산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제 몰팅 같은 경우 이제 보리의 재배, 그 다음에 맥주용 보리로 적합하게 바꾸는 연구 과정들, 그리고 보리를 만든 다음에 개를 싹을 내고 건조시키고 굽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몰팅의 기술력 자체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사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몇백 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잖아요. 많이 부족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연구해서 좋은 보리 품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에일이라고 하는 것들, 뭐 수제 맥주집 가면 맥주를 먹어보면 과일향들 나잖아요. 과일향 먹어보면 이게 과일을 진짜 넣은 건가 싶기도 한 애들이 있죠. 저희 손님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맥주를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자몽향이 나네? 감귤을 넣었나? 이런 분들이, 후기들이 있어요. 진짜 과일을 넣은 맥주도 있긴 하지만 크래프트 맥주들 대부분이 진짜 과일을 넣었다기보다는 원재료를 잘 배합을 해서 그런 과일 향들을 냅니다. 실제로 과일을 안 넣는 맥주들이 많아요. 과일 한 방울도 안 넣고 과일만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냐면 맥주 재료 중에 효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죠. 각 효모마다 발효할 때 내는 채취가 달라요. 발효향이 달라요. 어떤 효모는 발효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 그 청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 사케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배향 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백화수복 같은 거 먹어보면 배향 나지 않으세요? 그거 누룩균이 만들어내는 향이거든요. 배 안 넣었죠? 마찬가지로 맥주 효모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각자 발효를 끝내고 나면 당연히 알코올도 만들지만 알코올뿐만 아니라 특정 향기 물질들을 애들이 배출을 합니다. 대사 과정 중에서 그런 물질들이 나와요. 어떤 효모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같은 풍미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독일식 밀맥주에서 바나나 향이 나는 겁니다. 어떤 효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두나 천도복숭아 같이 빨갛게 익은 과일들 있죠. 그런 향을 내는 효모들도 있어요. 실제 그거 과일 안 넣어도. 그다음에 벨기에 쪽 효모들 특징이 좀 이렇게 갈변된 사과나 바나나 같은 향들을 내고요. 그다음에 여자분들 손톱질은 리무버 있죠. 그런 향들. 그다음에 치과에 가면 치료 전에 입에 칙칙 우리 간호사가 뿌려주죠. 치과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맛들을 맥주에 남기는 효모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크래프트 비어 쪽에서는 주로 이제 홉을 가지고 좀 많이 과일 향을 내죠. 이 홉이 품종이 되게 많습니다. 포도의 품종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도 계속 개량이 되고 있고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홉이 자몽 향이 나는 홉도 있고요. 오렌지 감귤류의 향이 나는 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핵과류, 뭐 복숭아나 자두, 천도복숭아 같은 예, 그런 핵과류의 향들이 나는 홉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망고, 구아바, 파인애플, 파파야 이런 열대과일 향이 가득한 홉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넣어서 맥주를 굉장히 과일 뉘앙스가 강하게 만드는 맥주들이 많죠. 물론 진짜 과일을 넣은 맥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향을 만드는 거예요. 크림색 맥주 드셔본 적 있으시죠? 크림색 맥주 이거 진짜 크림 들어가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봉구비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생크림같이 고운 거품을 위에 얹어주는데 그거는 크림이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전용 탭이 있어요. 그런 조밀한 거품을 만들어주는 전용 탭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이제부터 맥주집 가면 잘 보세요. 맥주 주문만 하고 이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주문이 들어오면 컵을 대고 이렇게 주인이 땡길 거예요. 레버를 자기 몸 쪽으로 땡길 겁니다. 그러면 맥주가 나오고요. 이제 맥주를 어느 정도 담은 다음에 거품을 얹을 때는 다시 원위치에 놓고 반대로 밀 거예요. 밀면 생크림 같은 거품이 나와요. 그런 탭이 있습니다. 그런 탭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진짜 근데 해운대 같은데 여름에 가보면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진짜 크림을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얹어주기도 하는데 아, 저는 좀 못 먹겠더라고요. 어쨌든 크림색 맥주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크림 얹은 게 아니고 그런 전용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크림 얹어주는 데도 있는데 드시지 마세요. 아, 예. 그죠. 미세하게 강한 진동을 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품은 결국엔 진동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우리가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크게 밥숟가락으로 툭툭툭 젓는 이 거품의 크기랑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젓으면 거품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런 원리예요. 미세하게, 그러니까 강한 진동을 순간적으로 팍 주게 되면 거품 크기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 원리. 그래서 우리 그 소맥 전용 제조기 같은 것도 나오죠. 이렇게 젓가락 꽂아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면 그런 제품들도 요새 있더라고요. 크림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전용 탭이 있습니다. 이거 클라우드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크림 생맥주를 드셔보셨다고요? 네. 생크림이 올라간 맥주 드셔보셨어요? 네. 고생하셨나? 네.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엔 없었고요. 처음엔 크림 생맥주는 이 크림 생맥주였어요. 맥주를 가지고 크림처럼 보이게 하는 크림색 맥주. 근데 그게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다 쓰게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별화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하다하다 진짜 크림을 올려주는 그런 차별화의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크림에 있는 유지방 자체가 맥주에 좋지가 않아요. 맥주 거품을 없앨 때 이제 기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잔 제대로 안 닦는 데 가면 거품이 금방 훅 꺼져요. 근데 또 취향에 맞을 수 있죠, 뭐. 안주와 맥주를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그건 뭐 자기 취향이죠. 저는 안 먹습니다만. 이런 광고 클라우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물 타지 않은 맥주. 자기들은 물을 안 탔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쟤네들은 물을 탔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짜 물을 탔을까? 맞아요, 물 탑니다. 물 타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어 뭐야 좀 기분 나쁘죠. 맥주에 물을 탔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어 맥주에 물을 타는 공법을 하이그래비티 공법이라고 해요. 하이그래비티 공법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쉽게 얘기해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5도짜리 맥주를 만들 때 5도짜리 맥주 1000리터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이제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쓰지 않으면 맥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게 1000리터짜리 탱크예요. 5도짜리 탱크 1000리터 전체가 5도짜리 술입니다.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안 쓴 맥주는. 근데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쓴 맥주는 어떻게 만드냐면 1000리터는 1000리터인데 10도짜리 1000리터를 만들어요. 꼭 10도는 꼭 10%는 꼭 두 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을 꼭 두 배를 타는 건 아니니까요. 뭐 7도짜리나 어쨌든 얘보다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들어요. 원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나서 아 우리가 원하는 10도가 됐다고 가정해 보면 얘를 이제 출고 직전에 두 탱크에 나눠 담습니다. 500리터의 10도, 500리터의 10도짜리 술을 두 탱크에 나눠 담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500리터의 물을 투입합니다. 하면 몇 도 되죠? 5도가 되죠. 그리고 용량은 1000리터가 되죠. 얘랑 결과물로 보면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탱크를 일단 덜 잡아먹죠. 한 탱크가 딱 두 개가 됐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맥주 하나 만들었는데 두 개가 됐죠. 탱크를 덜 잡아먹어요.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요. 딱 그 이유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품질을 좀 균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효모가 사람처럼 뱉다 놓고 혼을 낼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발효를 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효를 잘 못하기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알코올 함량이 맥주를 매번 만들 때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물을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해요. 저희 같은 소규모 양조장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기업 맥주에서는 되게 흔한 사례예요. 예. 그래서 생산 효율이 좋아지고요. 또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이그래비티 공법이 나쁜 건가요? 맛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진 않고요.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쓰는 맥주들은 어차피 맛이 없는 맥주들에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맛이 없는 맥주는 bad란 뜻이 아니에요. nothing이란 뜻입니다. 맛이 없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별 풍미가 없는, 우리가 흔하게 즐겨 먹는 대중적인 페일라거들 만들 때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맥주 자체가 원래 풍미 즐기려는 맥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페일라거들이 저런 공법들을 많이 씁니다. 다만 하이그래비티 공법은 나쁜 것도 아니지만 맥주를 되게 좋게 만들려고 쓰는 기법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맛있게 만들려면 하이그래비티 공법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으로 좋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맥주는 물을 타도 싱겁다 이런 말에는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호프집 할 때 호프집에 호프 쓰잖아요. 이 호프가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호프, 2번 홉, 3번도 홉이죠. 자, 1번 손들어 보세요. 네, 내려보시고 2번. 오, 자, 술집 가서 먹으면 희망이 싹 트니까 3번. 희망찬 내일을 얘기하죠. 3번은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세히 간판을 보면 HOF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P가 들어갔으면 못하니까 사장님한테 몰래 알려주시면 그래도 간판은 안 바꾸실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앞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광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든이라고 말씀하셨죠.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호프입니다. 호프 1번이고요. 이제 독일의 그 비어 가르텐 문화에서 가든이 독일어로 가르텐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뭔가 왁자지껄하게 맥주를 먹던 문화에서 이제 파생된 용어예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오늘 호프 한잔하자 이 정도로 대중적인 우리나라만의 외래어가 됐잖아요. 호프집 할 때 호프는 독일에서 왁자지껄하게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술을 먹던 문화에서 비롯된 예, 말입니다. 가든이란 뜻을 갖고 있고 광장, 뭐 넓은 정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일단 나는 흑맥주는 거르고 본다. 맥주가 색깔이 검으면 안 먹는다. 난 잘 안 먹게 되더라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흑맥주만 드세요? 그래서 그냥 요즘 자로 커피 있죠. 금방에서 나온 거. 네.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맥주를 좀 맥주를 재밌게 즐길 줄 아시는군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보면 다크비어들이 판매량 자체가 좀 떨어져요. 전부 다 밝은 맥주보단 선호도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더 특히 심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다크비어가 무조건 독하고 씁쓸하고 뭐 부담스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산뜻하게 마시기 좋은 다크비어도 있고요. 진짜 고풍미의 다크비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검은색인데도 맛이 다 다르잖아요. 얘네 네 개가 딱 보면 다 검은색이죠. 근데 얘는 되게 상큼한 검은 맛이죠. 얘랑 얘는 좀 되게 진중한 검은 맛이죠. 얘는 좀 되게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좀 쓴 검은 맛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다크비어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요. 맥주 스타일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오늘 이제 수업을 이왕지사 들으시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다크비어도 계속 도전해서 드셔보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크비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주기적으로 다크비어를 안 먹으면 몸이 좀 아파요. 스타우트 포터 되게 좋아하고 고도수 뭐 11도 넘어가는 다크비어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볍게 4, 5도 정도 되는 다크비어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는 왜 갖고 왔냐면 그 맥주 체인 중에 전국적인 체인인데 거기서 매달 맥주 순위, 판매 순위를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뭐 보면은 순위가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뭐 1위 뭐 호가든 뭐 2위 칭따오, 3위 뭐 아사히 뭐 그러다 갑자기 4위 크루저, 5위 머드쉐이크 이런 것들을 순위에 넣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도 이렇게 검색해보면 맥주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뭐 달달한 맥주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댓글에 네, 머드쉐이크나 KGB 같은 거 드셔보세요. 좋은 맥주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런 애들은 맥주 아닌 건 다들 아시죠? 맥주 아닙니다. 보리 안 들어갔어요. 이런 술들은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RTD라고 불러요. RTD. Ready to drink의 약자예요. 저도 술로 가볍게 마시기 좋은 술들을 RTD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과일 착향료들이 들어가고 뭐 어쨌든 순수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초콜릿 향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향된 술들이 가볍게 마시기 좋고 그런 술들은 맥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동료가 내가 어제 머드쉐이크라는 맥주를 마셨는데 아 맛있더라 하면 엄하게 꾸짖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무알콜 맥주랑 무알콜 맥주 맛있나요? 임산부들의 희망인데 왜 희망을 짓밟으세요? 이거 없으면 우리 여자분들 힘들어요. 글루텐 프리 맥주는 드셔본 적 없으시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구하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무알콜 맥주는 말 그대로 무알콜이고요. 알콜이 없는 정확히는 알콜이 한 0.5% 미만? 아예 없진 않아요. 아주 소량이 있어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맥주들 화이트 제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고요. 글루텐 프리는 일단 글루텐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글루텐은 우리 밀가루 음식 먹을 때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잖아요. 면발이 살아있다. 그게 글루텐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밀가루의 찰기입니다. 찰기. 글루텐은 단백질의 일종인데 치대고 숙성할수록 좋아지는 성질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아니 그 밀가루 반죽을 수제비를 바로 안 뜨고 뭐 냉장고에 뭐 하루 넣어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치댄다거나 뭐 소금물을 넣어서 반죽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글루텐 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류가 연구해낸 방법들 중에 하나거든요. 뭐 석회 함량이 많은 물로 반죽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인데,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은 글루텐을 먹어도 몸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구권은 글루텐 먹으면 발작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밀가루 빵 이런 거 아예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당 분해 요소가 잘 없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특히 많아요, 아시아에. 근데 서구권은 잘 없거든요. 민족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맥주 시장이 없는데 미국 유럽에는 글루텐 맥주 시장이 꽤 크기가 좀 큽니다. 영어로는 알코올 프리,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데, 무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이 미세한 필터로 알코올까지 걸러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하게 끓여가지고 알코올만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둘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맥주 본연이 갖고 있는 맛은 좀 사라진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먹는 바에야 그거라도 먹고 나는 정신적인 위안을 삼겠다 하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어? 근데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나요? 제가 술 좋아해서요. 아, 예. 술 좋아하신다고 주세법을 보지는, 예, 맞습니다. 1% 이상 돼야 돼요. 주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주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소년들이 살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냥 맥주 맛 음료예요. 네. 예. 글루텐 프리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곡물에서 글루텐 다 빼낸 것들이에요. 예, 글루텐을 제거, 그러니까 글루텐이 좀 적은 곡물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고기가 맛있지 콩으로 만든 고기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지 콩으로 만든 고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맛은 조금 덜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는 정확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거의 없다가 정설이고요. 알코올이 0%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끓이면 0%가 되겠죠. 근데 너무 맛이 날아가서 그렇게까지 끓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 함량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이런 맥주들을 무알코올 맥주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가 주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가격이 저렴하죠. 재료를 크게 쓸 필요가 없는 술이에요. 어차피 넣어봐야 맛이 다 달아나기 때문에, 예, 맥주 가격이 싼 이유는 우선 재료가 크게 들어가는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세를 무는지 안 무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이 없네요. 일단 왜냐면 무알콜 맥주를 만들려면 일단 맥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일단 만들어야 되거든요. 술을 만든 다음에 그 알코올을 날려보내든 말든 해야 되는데, 날려보냈다고 해서 주세가 없을 것인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유럽 여행, 맥주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수도원 맥주 많이 들어보셨죠? 가보시지 않았다고 해도 수도원 맥주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은 전통적으로 맥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날 먹는 술이 아니고요. 그냥 원래 그냥 맥주를 먹어왔어요. 그리고 특히 유럽의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기본적인 그 수행의 기본입니다. 신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결혼도 안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 수행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중요한 원칙이 내가 먹고 살 것은 내가 벌어서 쓴다가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나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수도사들이, 가톨릭 수도사들이
유럽은 이제 다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이라거나 뭐 어쨌든 크리스트교라고 할게요. 네. 그런 종교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수도원도 전기, 난방, 그죠? 수도 써야 될 거잖아요. 공과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잼도 만들어서 장터에 나가서 팔고요. 양봉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주도 만들고,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사순절이라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빵 이런 걸 아예 못 먹고 물만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식은 아니고 금식. 네, 그런 기간에 영양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네, 맥주를 마시는 건 허용이 좀 돼요. 모르겠어요. 맥주 마시고 기도하면 좀 신을 좀 빨리 만나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최소한의 쓰러지는 건 방지하기 위해서 맥주는 좀 먹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사들이 맥주를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물이 안 좋아서 술을 만들어 먹었다. 그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서 식수 대신에 저도수에 한 뭐 1점 몇 도, 2점 몇 도 낮은 저알코올의 술들을 만들어서 식수 대신에 먹어왔던 역사적인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수익 활동이기도 하고요. 수도승들의 금식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맥주들은 수도원 맥주가 되게 막 신비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이렇게 큰 후드를 쓰고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만드니까 정성이 좀 있겠죠? 그게 꼭 맛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수도원 맥주도 한번 유럽 가시게 되면 드셔보세요. 이제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수도사들이 만드는 수도원 맥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수도원들이 많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막 성당이라든지 수도원 자체가 폭격 맞아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실되어 있다가 우연히 이제 그 잔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레시피가 나오고 그걸 민간 회사에서 양조를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수도원 맥주, 그 다음에 수도원 계열 맥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수도원 계열 맥주는 수도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가 옛날 수도원 레시피를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만드는 맥주들, 그 다음에 수도원 맥주는 진짜 수도승들이 만드는 맥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맥주를 만들 때 물맛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하이트가 천연 안반수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막 보기만 해도 맥주가 먹고 싶죠. 밑에서 치즈로 맥주가, 아니 맥주래, 물이, 깨끗한 물이 쫙 올라오죠. 이런 CF. 20대 초반은 이 CF 모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네. 이런 CF 물맛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맥주 양조장들도 좋은 물을 찾아 헤매는 양조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물맛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중요해요. 단 옛날에는 중요했어요. 요즘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물처리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맥주의 스타일마다 그 안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산도라든지 경수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맞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지금은 과학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동네 물 그걸로만 맥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물을 특별히 내가 뭐 바꿀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의 맥주 스타일은 그 동네의 물이 어떠한 성질인가에 의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서울에서 맥주를 만들어도 체코 맥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체코와 비슷한 물 처리를 해서. 네. 옛날에는 자연환경에 인간의 지배를 받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어디서나 물 처리를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중요했고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좀 재밌는 점이죠.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물맛을 강조하는 곳들이 마케팅 포인트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맥주가 맛있는 이유는 우리 고장의 지하 안반수가 깨끗하고 맛있고 예로부터 조상대대로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 고장의 물을 먹으면 낫고 뭐 이런 말들을 맥주 회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고생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물을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안 하고 그 물로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맥주를 만들면 결국에는 좀 맥주를 만드는 개념이 좀 잘못된 양조장입니다. 맥주마다 물을 변화를 줘야 돼요. 맥주로 유명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맥주 종주국은 흔히 영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유럽 전역이 맥주 종주국인 것 같아요. 사실 독일도 있고요, 벨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맥주 스타일들도 많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필스너, 바이젠, 둠클래스 이 세 가지가 좀 유명합니다. 필스너는 대표 브랜드는 크롬바허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깨끗하고 쌉싸름한 라거, 청량한 맥주들 그런 맥주들이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아주 탁한 밀맥주를 많이 먹습니다. 바나나 향이 나고요. 그리고 또 뭐 둠클래스는 이제 검게 볶은 보리를 넣어가지고 진한 갈색을 띠고요. 좀 구수하고 그래요. 그런 맥주들도 있고요. 이제 반면에 벨기에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수도원 계열 맥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맥주는 특히 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독특한 점이 신맥주를 잘 만드는 나라예요. 맥주가 셔요. 얼마나 시냐면 홍초 있죠. 홍초는 달죠. 먹어보면 신맛도 있지만 그 단맛이 아예 없게 쉬는 맥주들도 많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한 5년 전에 처음 먹자마자 바로 뱉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신맛이 중독되거든요. 그런 자연 발효한 맥주들도 많아요. 공기 중에 있는 효모가 그냥 그대로 맥주에 들어가서 맥주를 쉬게 만들고 맥주를 오크통에서 1년, 2년 보관해서 쉬게 만들고 이런 맥주의 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UK라고 부르는데 이런 나라들 다 각자의 맥주 유산들을 갖고 있어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비터라고 해서 약간 호박색, 약간 진한 주황색을 띠는 맥주들 펍에 가서 펍비어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맥주들 영국식 페일에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쌉싸름하고요. 홉의 과일량이 좀 강한 그런 맥주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또 주요하게 런던에서 포터가 발생이 됐는데 포터라는 맥주는 검은색 맥주의 대표주자예요. 고소한 견과류 맛이 나고요. 은은한 에스프레소 같은 맛들이 납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하면 또 뭐 기네스를 빼놓을 수 없죠. 여기서 아일랜드식 드라이한 스타우트가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드라이한 스타우트라고 하면 단맛이 없는 검은색 맥주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드라이하고 원두 같은 풍미가 좀 되게 맛있게 느껴집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맥주들이 조금 달고요. 몰트에 좀 집중된 맛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붙어있는데 맥주가 좀 되게 다릅니다. 이 세 나라.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품질 좋은 라거 맥주로 유명한 나라고요. 맥주 소비량이 뭐 독일을 이긴다고도 합니다. 체코에 여행 가면 맥주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주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필스너 맥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필스너 우르켈. 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고맙게도 네 캔 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맥주예요. 그 맥주가 이제 필스너의 효시를 열었던 맥주고 조금 쌉쌀하고 메가의 풍미도 좀 진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가벼운 맥주만 드셨던 분들은 그 맥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편의점 가도 다 있어요. 기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발트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발트해? 그리스해, 지중해 이런 것처럼 발트해,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유럽 조금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라거 효모로 발효한 검은색 맥주가 또 특산품이고요. 기타 유럽에도 곳곳에 맥주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럽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 벨기에,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영연방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체코. 독일, 벨기에, 영연방, 체코.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는 아메리칸 맥주도 많이 다룰 거고. 다음으로 뭐 마지막 질문인데 저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에는 제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미리 한번 교재를 읽어와 주시고 조금 잘 따라와 주시면 어느 정도 맥주 만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끔 제가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있어야 되죠. 장비가 싸진 않지만 학생이 느끼기엔 싸고요. 직장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초기 장비가.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장비도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바로 구매하시게요? 견적 뽑아 드릴까요? 예산이요? 어떤 맥주를 만들 거냐에 따라 다른데 원액캔으로만 맥주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봉지라면으로만 라면을 끓이겠다 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육수랑 면 좀 뽑아서 그냥 나 제대로 만들래 하는 두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봉지라면 끓일 때는 초기 비용이 한 7만원? 그 정도면 다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라면은 계속 사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전체 곡물로 할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대략 한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별로 비싸진, 학생들은 좀 부담이 될 거고요. 직장인들은 뭐 좋아한다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10잔만 팔면요? 어디서 팔아요? 만든 맥주를? 아, 예. 잘 팔아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올라갈수록 맥주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체코 맥주였나 보네요. 아니요, 중국 맥주. 중국 맥주예요? 네. 알코올 표기법을, 알코올에 대한 표기법을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이건 알코올의 약자고요. 알코올 바이 볼륨의 약자예요.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쓰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 또 혹은 아까 중국에서 드셨다고 했으니까 어떤 맥주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고 뭐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네, 도수도 올라가고 원재료도 많이 들어가서 비싼 거고요. 이거 도수는 계산법이 좀 복잡해요. 근데 굳이 왜 이런 표기를 현대사회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네, 그죠. 그러면 도수 구하는 건 도수를 이제 궁금한 건 충족이 되실 거고 저게 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게 뭐냐면 초기 맥집의 당도예요, 당도. 당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 맥주, 그러니까 효모, 그러니까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떤 술이든 똑같거든요. 당을 잡아먹고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효모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당이 많을수록 도수가 높아진 맥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수 높게 만들려면 당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와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산 포도로 와인 못 만든다. 이유가 포도 당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래요. 단맛, 그러니까 실제로 당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와인 14도, 15도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포도들은. 그러니까 맥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을 어디에서 얻냐에 따라서 포도에서 당을 얻으면 포도주,
크게 이제 과실에서 얻으면 과실주, 곡식에서 얻으면 곡물주 이렇게 나눠지죠. 그 말씀하신 건 초기의 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도. 그게 높을수록 처음에 발효되기 전에 설탕물일 상태의 액체가 달다라는 뜻이에요. 저 숫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저게 높아지면 보리를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고 당연히 도수도 높을 거고요.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체코 쪽에선 저단이 많이 써요. 그나마 다행이신 건 알코올 도수가 표기되어 있는 걸 보셔서 다행인데 몇 퍼센트가 표시가 안 돼 있고 딸랑 저것만 표시되는 유럽 맥주들도 종종 있어요. 골치 아프죠. 계산식이 복잡해요. 저도 그래서 외우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봐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업 맥주 이야기를 클릭하시고요. 플라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쓰는 칼럼란이거든요. 이거 이런 거 보신 거잖아요. 네. 이런 거 보신 거죠? 네. 여긴 도수가 안 적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보면 알코올 도수는 무관하고요. 12 플라토가 12도가 아닌 건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보자. 네. 저기 나누기 2.4 하면 대략 나옵니다. 2.4 하면 도수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도수가 높아요. 품질이 좋은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예. 네. 도수가 높은 거랑은 관계가 있고요. 도수가 높은 술이 품질이 좋고 도수가 낮은 술은 품질이 안 좋다라는 개념은 안 맞는 거예요. 나누기 2.4 하시면 저도 오랜만에 기억이 나네요. 네. 나누기 2.4.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올라가서 가격이 네.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가져가는데 제가 높을수록 맥주가 더 제 입맛에 더 좋더라고요. 좀 풍미가 진한 술을 좋아하시는군요. 나누기 2.4를 하면 되고 원 맥집의 당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말은 더 많은 보리를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맥주의 산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맥주는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인데 대략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면 pH로 치면 한 5.45 정도. 약산성. 7이 중성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빨리 떠올려 보세요. 자, 1부터 14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로 갈수록 산성이죠. 14로 갈수록 양잿물, 염기성이에요. 가운데 7이 중성이죠. 네. 맥주는 약산성입니다. 맥주의 머리를 감으면 언제 된다는 말이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전 뭐 실제로 감아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탈색이 되나요, 노랗게? 아, 해보신 분이 없으시겠구나. 해도 그걸 했다고 손을 들기가 좀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글쎄요, 저는 맥주로 머리를 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7시에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